집주인이 이럴 권리는 없는 거잖아. 그치. 그럼 원칙적으로 세입자가 옥상을 무단 점거할 권리는 있나? 히스테리시라니까 히스테리. 예, 다 들려. 저 아드님께서 어머님께 뭐 취미 활동이나 등산이나 뭐 그런 것들을 권장해 보는 것도 좋은 방편이 될 것 같아요. 말 말고 해산. 흩어지라고. 너 지금 식구 갈게라고 했지? 내가 네 머릿속에 들어앉아 있어. 근데 아줌마, 원래 누가 길을 쓰고 하지 말라고 하면 더 길을 쓰고 하고 싶잖아요. 뭐? 뭐를 해? 뭘 한다고? 조선이 그렇게 경직된 꼰대가 아니었다면 방방곡곡 속속들이 그 숱한 물레방아가는 생겨나지도 않았겠죠. 결과적으로는 아줌마가 불을 더 지펴주고 계신 건지도 모르겠네요. 들어가. 그 원래 물레방아간이란 게 그렇지 않습니까? 아, 이것들이 진짜. 진짜 닮았네. 뭐? 우리 황 여사님이 왜 여기에 털을 잡으셨는지 계산이 딱 떨어지는데?